페이지 4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은 예전에 배웠던 걸 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까지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 두 가지 정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죠.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사형식의 수동태인데요. 사형식의 수동태 봅시다. 사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사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 O, D, O, 뭐뭐에게 뭐뭐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꽃을, 뭐 이런 것들이죠.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목적어 두 개죠. 근데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거죠. 그럼 목적어가 두 개면 수동태도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은, 자, 주어 동사 이렇게 생겨 있고,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둘다 수동태어 주어로 쓸수 있어서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근데 단, 직접 목적어. 자,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를 문장을 만들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뭐, to나 for나 of를 쓴다. 요 부분이 예전에 배웠던 부분과 연관되어 있어서 요 부분을 이해하고, 문장을 전환하려면 예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걸 먼저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자, 이 기억 납니까 여러분? 요거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 buy, make, get, do, build, buy, buy, get, do. 그 다음에 ask. 기억이 나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기억이 있으면.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a present. 선물을 주었다, 이런 말이죠. 선물을 주었다. 자, 그녀에게 선물을 주어 동사 IODO. 이게 사형식이죠. 사형식을 매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삼형식 바꾸면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나와서 I gave. 이렇게 똑같죠. 그죠? 근데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와서 a present가 앞으로 오고 그녀가 뒤로 이렇게 오는데 앞에다 뭘 쓴다? 전치사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는 to를 쓴다. 요것은 삼형식, 요건 사형식, 요건 삼형식 뜻은 똑같죠? 그죠? 이때 이 to의 유무를 잘 봅시다. 이때 to는 앞에 있는 동사가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 뭐 이렇게 나와 있거나 buy, make, get, do는 전치사 뭘 쓴다? for를 쓰고, ask가 나오면 뭘 쓴다? of를 쓰는 것이었어요. 자, 이걸 잘 알고 그 위에 있는 요 예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The queen gave. 여왕은 주었어. 누구에게 무엇을? The Snow White는 뱃살 공주죠. A poisoned apple라면 독이 든 사과. IODO. 뭐뭐에게 무엇을 주었다란 말이죠. 그러면은 스노우 화이트도 목적어고 포이즌 애플도 목적어이기 때문에 각각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두개 만들 수 있다. 목적어를 주어로 스노우 화이트. 그러면 백설공주는 받았다 독이 든 사과를 여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스노우 화이트는 단수고 게이브는 과거이므로 비동사 뭘 썼다? was를 쓰고 PP, was given. 나머지는 그대로 poisoned. 여기까지 끝났죠? Snow White was given a poisoned apple 하면은 뱃살 공주는 독이 든 사과를 받았다. But the queen, 여왕에 의해서 밟을 수 목적 이렇게 할수 있죠. 당연하게 아주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 두 번째, 요게 조금 봅시다. 자, 독이 든 사과를 앞으로 뺐어요. 동사를 비동사 풀이 여기까지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스노우 화이트가 이렇게 왔는데 스노우 화이트 앞에 뭐가 있다? 갑자기 투가 나왔네. 발표서 목적격은 여기죠. 이 투는 어디서 나온 거다? 그렇죠. 원래 이 문장을 사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The Queen gave. 여기까지는 똑같고, 자, a poisoned apple.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를 뒤로 빼고, 2를 쓰는 거죠. 2, 백설공주. 스노우 화이트. 이렇게 합시다. 요때 요 2가, 자, 그러면, 자, 여왕은 주었다. 이거를 이렇게 돼 있죠. 목적어를 주어로 하니까,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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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이즌드 애플, 포이즌드 애플.
그다음 동사를 비동사 부피로 was to given, was to given. 그 다음에 to snow white가 그대로 여기 to snow white로 온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네, 발표수 목적격. 이해됩니까? 난 이해가 아직 안 된다. 안 된 사람 분명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확실히 손들어. 이해해주면 안 되죠. 봐봐. 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요거는 그냥 우리가 수만법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했는데, poison the apple, 여기까지는 되는데, 요 2가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는 분명히 스노우 화이트 앞에 2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왜 2가 나오느냐? 이 2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요즘엔 써주는 추세예요. 근데 이 스노우 화이트 앞에 여기가 2가 없는데, 왜 2가 나오냐면, 요거를 갖다가 D로 이렇게 빼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면,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는, 자, 이게 D로 빠지면 전치사 뭘 쓴다? to snow white가 되죠. 그래서 요 to snow white가 거기 to snow white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give가 아니고 파리바게뚜면 전치사 뭘 쓰겠어요? 여기다가 for를 쓰겠고 ask면 뭘 쓰겠어요? of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됐으면 요 밑에 있는 예문을 다시 보면 설명할게요. 봅시다. 자, 제이크는 빌려주었다. 나에게 그의 자동차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자동차는 그의 자동차, 즉 자동차가 자 was lent. 그 다음에 요 to가 어떻게 됐다? to me가 된 것이죠. 왜? 자, 요게 뒤로 빠지면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면 Jake lent his car to me. 이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to가 나온 거고요. 자, 인터뷰하는 사람은 물어보았다. 나에게 재밌는 질문을,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이걸 me를 주어로 빼가지고 I was asked 해도 되고요. 그건 다 할 수 있을 거니까. 뒤에 있는 직접 목적을 빼면 an interesting question was asked. 이때는 뭐가 된다? of me. 왜? ask는 of니까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됐으면 밑에 있는 걸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장을 소대로 바꿔 쓰시오. Someone told me an interesting. 자, 누군가가 말했지. 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재밌는 이야기, 감목, 직목. 그럼 나는 들었지, 목적어를 주어로, 미가, 자, 나에게가, 나는이 되니까, I. 동사를 비동사 앞으로 비피니까, was told. 나머지는 그대로, an interesting story. 이렇게 하면 돼요. 주로 발음 목적으로 by someone.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I was told. 이때 was told 밑줄. 말하다가 아니고, 이때 듣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케이? 누군가가 나한테 말한 거고 나는 들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was told는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해석할 때 I was told an interesting story. 나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로 해석하십시오. 테리 말하다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은 서빙해 주었다. 우리에게 뜨거운 차를, 이렇게 되겠죠. 스낵과 함께. 그러면은 자, 뜨거운 차가 서빙되었다. 차는 아니죠. 차가 주어니까 스낵이 주어가 아니고 served. 그 다음에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serve 같은 경우에는 뭐 쓸까요?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 주는 거 buy, make, get 만들어주는 거. 이 같은 경우는 to를 쓰면 되겠다. to us. serve는 to. 그래서 us가 뒤로 빠지니까 to us 쓰고 by them. 이렇게 by them은 생략할 수 있어요. by them이나 by us는 생략 많이 하거든요. 그녀의 남편은 사주었다. 그녀에게 귀걸이를, 뭐뭐에게 뭐뭐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귀걸이는 구매되어졌다. 주어를 발표서 목적격, 이제 비동사 앞으로 pp 뭐 쓸까요? 비동사 이어링 s 붙었으니까 were. pp by but 근데 허가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파리 바겟 바이 메이켓, 이것은 전치사 뭘 쓴다? for her. 나머지는 그대로 by husband. 그러면은 귀걸이가 구매되어졌다. 그녀에게, 그녀의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외에는 보내주었다. 나에게 얘 예쁜 꽃을. 그러면 얘 예쁜 꽃은 보내졌다. 꽃이 복수니까 were sent. 그 다음에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는 미를 그대로 이렇게 미를 쓴 게 아니고 미 앞에 전치사 뭘 쓴다? give, send, sell, tell, teach, 그렇죠. 저 to죠, to. 나이니까 입으로 to, 이렇게 했어. to. 알고 있다는 거죠. by, when,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 보내졌다 나에게 그 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죠. 그 웬이 들으면 슬퍼하겠는데 사람 이름지도 모르고. 자, 내 친구들 중에 한 마리는 나에게 이 편지를 썼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편지는 was, 자, write, wrote, written 편지가 쓰여졌지요. 누구에게? 나에게. written은 to를 써요. 그래서 to m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by one of my students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mom made us. 자, 우리 엄마는 만들어 주었어. 우리에게 쿠키를. 그럼 쿠키가 만들어졌어. 과거니까 were made. 쿠키가 만들어졌어. make, made, made. make, made, made. make는 이란 단어는 없어요. 헷갈리구나. by make it do는 전치사 뭘 쓴다? for us.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 놓고요. 프린트를 또 나눠 줘야 돼요.